뱀띠분들은 내년에는 좀 냉철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해가 아닐까 싶습니다. 왜 그러냐면 내가 뭐를 해야 될 때 쓸데없는 데 가서 냉정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뭐를 해야 될 때 단호하게 결정을 해야 될 일이 아마 좀 많이 생길 거예요. 그런데다가 또 내가 결정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겪게 되고 또 관제가 끼시는 분들도 좀 제법 많을 거예요. 한편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 한편으로는 상반기 때 썩 좋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. 그런데다가 해운년이 아주 안 좋은 건 아니지만 약간 누거지는 해운년이라고 봐야 돼요. 본인들은 지금 생일이랑 뭐랑 다 빼고 그냥 뱀띠로만 딱 났을 때는 내가 올해는 좀 누거지는 해다 보니 뭐든지 가면서 물론 다 잘 되고 다 좋았으면 좋겠지만 좀 누거지는 해야.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일어나고 싶은데 막상 일어나서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진퇴양난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일로 갈까 절로 갈까가 되는 수가 있어요. 좀 어수선한. 예, 그런 해운년이야. 그래서 아마 뱀띠분들은 내년에는 그렇게 미리 생각을 하고 일어나도 조금 일어나기 힘든 해운년이에요. 그러니까 예. 결정을 한다거나 예. 행동하기 쉽지가 않다는 거네요. 네, 내년에는 근데 그런 결정을 해야 될 일들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게 좀 안 되는 거야. 내가 이렇게 해서 뭘 결정을 하고 싶은데 차라리 빨딱 일어나서 뭐를 해서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해운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몸들이 먼저 처진다 그래야 되나? 그러니까 저도 좀 표현하기는 좀 애매해요. 그러니까 이제 아 일어나서 지금 저거를 해야 돼. 그래서 이제 아 진짜 어거지로라도 일어났어. 났는데 나 왜 일어났지? 뭐를 해야 되지? 이렇게 되는 수에. 그러다 보니까 내년에는 조금 본인들하고 나쁘지는 않지만 물론 다는 아니에요. 하지만 보편적으로 아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럴 때 그러니까는 생기가 돌기보다는 조금 어떻게 해야 될까 방향을 먼저 잡고 그러고 일어나서 아 내가 이 방향이니까 우선은 이쪽 저쪽 갈까가 아니라 이쪽을 먼저 가보자 해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쪽 길로 가면서 선택해서 안 됐을 때 이쪽으로 가봐도 되니 아직들 또 기회들이 많잖아. 시작하는 해니까 그러니까 초반에 그렇게 길을 하나를 선택해서 일어나서 한쪽으로 가는 게 아마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뱀띠분들 어떻게 보면 조금 몸이 좀 안 따라주는? 네네, 해운년이 돼야 될 거예요. 네, 예, 뱀띠들이 좀 많이 약삭 빠르는 분들도 많지만 또 몸이 안 따라주는 분들도 많아요. 왜냐하면 그거는 미리 계획이라는 게 없이 행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. 그러니까 내년에는 뱀띠분들 계획이시 잘 세우셔서 갑진년 상반기 때 좋은 일로 많이 다져놨다가 하반기 때 재수들을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뱀띠분들, 저는 뱀띠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다 소원 이루시고요. 우리 화이팅 합시다. 화이팅! 자, 엄지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우리 뱀띠분들, 아유, 갑진년. 한번 가볼까요? 네. 던졌는가 내가 쌀을? 선생님 약간 제가 봤을 때 좀 던지긴 하셨어요. 다 던지긴 했었는데. 근데 유난히 좀 이번에 좀 많이. 내가 뱀띠를 싫어했나? 아 농담입니다. 그건 아니고요. 똑같이 했는데 이거 이 참 희한하네. 이번에 스냅이 조금 틀리긴 했어요. 맞아요. 매번 그렇더라고요. 쌀이 자석처럼 착 붙는 띠가 있고 이렇게 축 처지는 띠가 있고 소심하게 이렇게 톡 떨어지는 띠가 있고 그거마다 다 틀리더라고요. 그리고 일렬로 싹 퍼지는 쌀이 있고 그게 다 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쌀점인 것 같아요. 뱀띠분들 갈게요. 뱀띠분들 갑진년에요. 야 상반기잖아요. 어떻게 보면 1월부터 4월인데 그렇죠. 근데 이분들도 총괄로 지금 한번 제가 할게요. 왜 총괄로 가야 되냐면 산 넘어 산이에요 지금. 시작이 조금 고비가 있으신. 왜냐면 작년 개묘년에 운기를
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에 무거웠던 수전을 지금 끌고 올라오는 사람들이 많아요. 괜찮았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텐션을 뭐 어떻게 보면 텐션이 좋았던 사람들은 그대로 가져오면 괜찮은데 무거웠고 힘들었던 거를 벗어나지를 못하고 끌고 올라온다고 떨쳐내고 와야 되는데 그렇죠. 이게 뭐 10대, 20대, 30대, 40대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 몇몇의 뭐 몇몇의 예를 들어서 뭐 20대면 20대, 60대면 60대, 뭐 30대면 30대 그 몇몇의 그 대에 그런 사람들의 그 무거운 기운을 끌고 올라온다는 얘기야. 만약에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 우울증에서 새해가 바뀌었으면 새 기운으로 확 일어서야 하는데 그 우울증을 그대로 텐션을 끌고 올라오듯이 산 넘은 산인 것 같지. 회사에서 고단에 자리 변동을 났어요. 내가 마주치기 싫은 상사가 있었어. 이 상사 때문에 사무실을 부서를 옮기고 싶어서 딴 데로 옮겼는데 옮겼는데도 또 마주치네. 그런 격이라는 거지. 산 넘어 산이라는 거지. 이 문제만 해결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이 문제가 해결됐더니 또 다른 문제가 오네. 이런 격이라는 거예요. 그래서 1월에는 많이 고단하다. 한 걱정 들었더니 또 한 걱정이 오고 또 한 걱정 더니 또 한 걱정이 돌아오고 이 얘기를 지금 내가 왜 하냐면 본인이 만든다. 걱정을. 걱정거리를 스스로 만든다. 그렇지. 내가 털고 일어나기 나름인데 약간 그런 게 더 있다. 그러니까 이거는 돈이고 사람이고 뭐고를 다 떠나서 내 마음이 마음 먹기가 조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지금 내가 이 서두가 길었다. 그러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조금 1월 달에는 마음을 추스려라. 마음을 추스리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으시다면 이런 문제를 내 마음을 좀 추스리셔서 본인들이 계획을 딱딱 세우셔가지고 아유 이거는 포기할 거는 탁 포기를 해버리고 그렇죠. 빨리 털어낼 거는 좀 털어내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아요. 아닌 거에 너무 길게 매달리지 마라. 잘못하면 1, 2, 3월까지 그냥 본인들 다 시간을 잡아먹으실 수가 있어요. 지금 쌀점이 텅 비었어요, 다. 시간을 그냥 그만큼 다 비워버린다는 얘기예요. 본인들이 허비를 한다는 얘기예요. 소비를 한다는 얘기예요. 그 시간들을. 그냥 흔한 말로 아깝게 시간만 흘렀네 약간 그렇게 가버리는 수가 있어요. 해결난 것도 없이 그렇게 갈 수가 있으니 이거는 우리 무당들이 해결해 줄 수 있다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조금 마음가짐 네 하시는 게 해결해 줘봐야 우리 무당들이 돈밖에 더 저기 하겠어요. 그죠? 물론 옆에서 용기 주고 기운도 주겠지만 내가 조금 마음 먹고 털고 일어나시는 방향으로 그렇다면 금전도 연인 문제도 다 마음 먹게 있겠죠. 이분들한테는 그래요. 이분들한테는 유독히 더 어떤 환경의 변화도 내가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. 제 얘기 지금 이렇게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 어떠한 뭐 꼭 뱀띠가 아니시더라도 다른 분들이 보시면서 누구나 그런 거 아니야? 다 마음먹게 달려있는 거 아니야? 뭐 꼭 뱀띠만 그래? 이렇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렇죠. 뭐 뱀띠만 뭐 그러냐? 야, 다 어떤 일이든 마음먹게 달린 거 아니야? 나도 그 소리 할 수 있겠다.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. 근데 그렇지 않아요.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맞습니다. 내 마음의 주인이 나가 맞는데 내 자신이 맞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되든가요? 그게 될 것 같았으면 내가 이 자리에 왜 앉아 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뜻대로 살고 있지 안 그래요? 세상에 뭐 정신병원이 왜 있고 왜 비관을 하겠고 왜 자책을 하고 왜 그러겠어? 왜 나이를 먹을 마치 먹었는데도 힘들다 소리하고 우리 뭐 흔한 가장으로서 지낸 아버지들의 어깨가 무겁고 왜 그러겠어요? 안 그래요. 그게 쉽지가 않고
나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어렵고 나 자신의 마음을 다 잡는 게 가장 어렵거든.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뱀띠분들한테 가장 힘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순간 얘기하는 것이. 그래서 금전이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다 잡는 게 힘들다. 나의 마음을 다 잡는다면 이분들은 금전도 장사도 사람 관계도 힘들 게 없어요. 지금 현실에서.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1월부터 3월까지 4월까지 이 시간들이 허비되지 않도록 조금 작년에 매여있지 않고 과거에 매여있지 않도록 이 시간들이 비이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. 그렇다면 이분들은 충분히 2월달, 3월달부터 충분히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조금씩 털고 일어서실 수도 있거든요. 왜냐하면 이동수가 들어와 있어요. 3월 뭐 빠르신 분들은 2월도 3월에도 뭐 이직을 하실 분들은 이직도 가능하시고요. 취직 못하셨던 분들은 취직도 가능하시고요. 새로운 것도 열어 가시고요. 가능하시거든요. 근데 금전이 조금 공궁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그 공궁하신 거는 상반기에 너무 큰 기대는 하시지 마시고 그 약간 좀 하반기 쪽을 바라보시고 상반기에는 어느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. 상반기는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경기가 다 어렵습니다. 상반기에 뭐 어디서 대박 터지는 일은 어디가 없어요. 없으니까 상반기에 금전보다는 내가 어떻게 어떻게 올한해를 이렇게 해야지 이게 멀리 내다보는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길이니까 계획을 좀 짜고 마음을 추스리고 시작을 해라. 그렇죠. 네.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. 네. 지금까지 뱀띠분들의 월별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감사합니다. 얼라리 꼴라리래요. 우리 언니들 시집 갈 수 있고 내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사람 들어올 수 있고 쏙쏙쏙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. 그래서 이제 언니가 조금만 예쁘게 치장하고 밖에 나가도 옛날에는 한 명이 봤다면 이제 세 명, 네 명이 다 언니야 본대요. 오빠들도 나쁘지는 않는데 그래도 언니들이 뱀띠 언니들이 더 예쁘대요. 좀 약간 남자들이 계속 따라 붙는다. 자꾸 붙어요. 거기서 그냥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. 선택의 여지가 없이 마음에 드는 새끼가 하나 생길 거예요. 세 명 네 명 붙어도 거기서 꼭 너도 내 눈깔을 딱 띄는 게 하나 있다 이 카드시거든요. 그래서 좋을 것 같고요. 언니들 얼라리 꼴라리래요. 내년에 화장도 좀 빼그스름하게 해가지고 다니시면 오빠들이 언니야 보고 되게 부끄러워서 얼굴에 빼그스름한가 싶어가지고 되게 예뻐라 하신대요. 그렇기 때문에 대신 금전운은 크게 있다 없다 소리는 못 하겠는데 얻어먹을 건 있다 하거든. 우리 엄마야는 생전 남자들 지갑 한 개 못 받아봤지만 이게 뱀띠 엄마야들 언니야들 같은 경우에는 오빠야들이나 아니면 애인들이나 아빠들이나 이렇게 예쁜 가방도 사줄 수 있고 예쁜 구두도 사줄 수 있고 예쁜 핀도 사줄 수 있고 음식은 스파게티도 사주고 스테이크도 사주고 그런데요. 그래서 예. 남자분들은 그러면 남자분들 일 열심히 일이나 열심히 해라. 어떡하지? 일이나 열심히 해라. 일거리 많이 줄 테니까 일이나 열심히 해라. 그래도 그러면 금전을 벌 수 있는 수단이 생긴다는 거잖아요. 그 돈은 버는데 여자는 안 들어온다. 네. 돈만 많이 벌고 일이나 열심히 해라. 네. 돈은 나중에 줄게 그러신다. 언니들만 얼라리 꼴라리래. 뱀띠분들 그러면은 금전을 남녀 불문하고 금전의 흐름은 그냥 뭐 그냥 고만 5점 중에 3점. 네. 하지만 2.5에 3점인데 이 뱀띠분들은 이 2024년에 여자분들이 진짜 상승 기운이다. 얼라리 꼴라리 해. 예뻐 혹시나 예뻐. 혹시나 뱀띠분들 그럼 새해를 맞이하면서 남녀노소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될 게 있다.
언니는 몸가짐을 좀 잘해야 되지. 임신운이 있으니까 그건 조심해야 될 것 같고, 아빠들은 사고수가 조금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깜빡깜빡 잠들다가 교통사고 날 수 있는 거고, 그러니까 골목길 이렇게 돌 때 조심하셔야 돼. 갑자기 어디선가 뿡뿡하고 나오고 쉬잉하고 오토바이 나오고 할 수 있으니까 운전 사고 조심은 조금 있어야 된다고 하고, 언니들은 아마 나 예쁘다고 해도 아무 남자 따라가면 안 되지. 아, 예. 예, 그건 조심해야 된다 그랬죠. 자, 벤티분들에게 또 생애 시작을 또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. 내년에는 인기도 많아지고 바빠지고 하지만은 실속이 없을 수도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 실속 잘 챙기려고 하면은 우리 언니도 똑똑하고 우리 오빠도 똑똑해야 되고 또 열심히 산 만큼 복이 오는 거니까 내년에는 복된 한 해가 되어야 되니까 나 사탕 많이 사주면 되지. 나는 스티커 보니까 젤리 좋아하고 그러면 내가 많이 도와줄게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